네, 이번 시간에는요.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. 나이 너희 할때 무뜨르라 뭐 누구에 배웠잖아요. 이 녀석들이 실제 문장 안에 딱 들어가면 어, 어순이 살짝 바뀝니다. 그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문은 무엇이냐? 나는 의사를 만난다. 인데요. 자, 나는은 당연히 주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다가 나오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완성되겠죠. 자, 주는 나란 뜻이고요. 그리고 헝꽁트 하면요. 만난다는 뜻입니다. 만난다. 헝꽁트. 그리고요. 르메디슨에서 메디슨은 의사란 뜻이고요. 르는 왜 붙었나요? 자, 여기서 르는 르라래. 관사 더에 해당하죠. 영어로 치면 르 아래에서 르에 해당합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의사라는 관사가 붙은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m 헝콩트 르 메디슨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이 표현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. 왜 바꾸냐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을 써보는 거잖아요. 자, 요 녀석 대신에 그를 만난다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해요. 자, 보시죠. 그를 만난다 하면요. 나는 그를 만난다. 자, 르르 메디슨만 싹 바꿔서 그로 바꾸면 되죠. 그가 뭔가요? 그가 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가 되겠습니다. 르. 르. 자, 무뜨르라에서 르가 되죠. 자, 그러면 르의 위치는 어딘가요? 여기 딱 내려와야 되겠죠. 자, 르가 여기 딱 생긴지 한번 보시죠. 자, 어, 어디 갔나요? 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. 정리하자면, 어순이 바뀐다. 어순이 왜 바뀌었습니까? 라고 묻는다면,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이 인칭대명사가 동사 앞으로 와버립니다. 동사 앞으로 와버려요. 어 그러면은 어순이 바뀌어서 복잡할까요?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쉽지는 않죠. 이 어순을 바꿔갖고 이야기한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긴 해요. 뭐냐하면 나는 그를 만난다.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집니다. 그런 면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우리가 언, 언제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볼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보자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나는 그를 만난다. 주르 헝 꽁, 트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를 만난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될게 있어요. 여기도 르가 쓰였고 여기도 르가 쓰였지만 이것은 뭐의 일치다? 우연의 일치다. 우연의 일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르는 관사 르예요. 그를 아 그것 더에 해당하는 관사 르고요. 여기서 르는요 영어로 힘 힘그 사람에 해당하는 르입니다. 그래서 어,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관사와 다른 인칭대명사 쓸 테고요. 중요한 것은 뭐다?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면 동사와 어순이 바뀐다. 자, 요 점을 잘 기억해서 입으로 1 0 0 번씩 연습한다. 자, 약속 지키셔야죠. 네, 꾸준한 연습으로 음, 점점 늘어나는 프랑스어를 만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